적힌 위치만 다 보이면 뭐 2대2는 질 수가 없지. 전에도 말했다시피 라인전에서 서포터가 70%만 해주면 나머진 내가 다 팹니다. 목표형 유튜브 30초 남았습니다. 킬할래요? 러쉬할래요? 아 킬! 아 원딜은 킬이지. 근데 탑페이 뭐냐? 어이가 없네. 애들 뭐하냐? 일단 5,000원입니다, 부주야. 일단 5,000원! 크크크크크크 어지럽네. 아이고, 그래서 티어가 어디야? 티어 이상해. 티어 병 걸린 것 같아. 아이고. 딜교를 누가 그렇게 해. 나 어차피 1렙 찔 건데. 친놈들인가봐, 이거. 아, 이게 맞... 봤어. 으악. 티어 이상해. 티어 병 걸린 것 같아. 아, 어디 보자. 2킬에 실수 20개. 600원. 한 1,100원, 1,200원 들고 있으려나? 쿠키 팔고 절정에서 발사하려나? 높은 확률로 1,100원이거든? 봐봐, 곡괭이에 지금 롱소드 사왔잖아? 쿠키 안 팔았네. 아하, 이젠 내가 스페이 오는 거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늦었다. 이런 거 좀 봐. 따다! 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나나나나 마영, 나 오늘 그거 뭐냐? 그 이름 뭐지? 젠? 엔? 그거 풀돌 했어요, 풀돌. 마영한테 빌릴 게 못되긴 하시다. 나를 더 주지 않는다면 난 죽어버릴 거야. 아, 그치만 어쩔 수 없어. 나를 봐주지 않으면 난 죽어버릴 거야. 난 피가 없는걸. 아,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베인이 바로 공구르기 해서 우리 팀이 베인을 놓쳤어. 나 빼고 베인을 따고 내가 패시브 발동하면서 나머지 싹 다 깠으면 됐는데 좀 아쉽구만. 아니 뭐 결국은 죽였으니까 천천히 해봐야지. 오, 너무나 됐지. 어우 씨, 그거 돌풍 쐈어. 뒤가 없구만. 어우 심하다 진짜. 돌아와. 어허, 돌아오세요. 뭔 일이에요? 빠졌네. 그래서 저 바수걸 했나 보다. 적팀 위치만 다 보이면 뭐 2대2는 질 수가 없지. 근데 제드가 문제네. 너 좀 피하면서 해야 돼. 지나갑니다. 으아, 한 대만 더 때릴 수 있었으면 됐는데 그 한 대를 못 때려서 그냥 힐 쓸걸. 내 감대로 그냥 할걸. 너무 살리려고 생각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제드가 너무 잘 컸어. 일단 제드가 너무 잘 컸고 스킬을 지금 룰루가 나한테 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정글 미드가 좀 우리 정글 뭐 하는지 모르겠고 많이 아쉬. 얍. 아, 맞았으나.
맞아, 사실 제드만 어떻게 하면 되는 문제긴 해. 나머진 내가 답해니까. 제드가 이렇게 없으면 그냥 내가 무지성 압박할 수 있어. 제드 왔지? 나부터 어디지? 와, 살긴 살았는데. 너무 세다. 다 제드 딜을 주는데. 아, 제드 진짜 한 번만 봐주면 되는데. 어려운 일 아닌데. 아니, 리신이 딜 가놓고 시야를 못 먹으니까 이번 타임은 좀 앞에 나가기 위험하거든. 지금은 내가 압박을 할 수가 없어. 파이팅. 이야, 좋다. 제드 유통기한? 원딜이 살아있는 난 제드 유통기한은 안 와요. 원딜이 죽으면 와요. 원딜이 죽는 그 순간이 제드의 유통기한이야. 원딜이 회색 화면일 동안은 제드가 쓸모가 없어. 거지. 원딜 차이 나오기엔 베인이 족도 존재감이 없긴 해. 그리고 적 팀이 애시당초 오레일이었으면 안 됐어. 전에도 말했다시피 라인전에서 서포터가 70%만 해주면 나머진 내가 다 팹니다. 요즘 원딜은 서포터 빠를 진짜 크게 받기 때문에. 맞아, 원딜이랑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너를 3코어 전까지 키워줄 테니까 3코어 이후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큰일 났다. 야, 생각해보니까 킬당 5,000원을 잃고 있었어. 야, 미안하라! 야, 미안하라! 야, 맞다! 야, 맞다! 야, 맞다! 미안하다! 야, 맞다! 아, 나 칭찬받았어. 아, 서포터 든든하니 원딜이 편하네요. 하이크님 보고 배우세요. 편하겠다, 쟤. 원딜로 발카연이 나와있지. 1K당 5,000원 비싸! 미션비 감사합니다. 이모션은 미션비 땡큐! 고마워. 아, 재밌다. 쿠키! 원딜 잘하신다. 괜히 내가 친축 건 게 아니라니까. 방송하거나 방송 보지? 니게 익숙한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딘가 시참에서 봤나? 어딘가 방송에서 봤나? 어딘가 디코방에서 봤나? 비슷한 닉네임을 봤나? 겜도 못하는데 방송을 어떻게 해요? 씨발, 나는요. 아니 근데 옛날에 저기 아프리카 쪽에서 티어 낮으신 분들도 한참 방송을, 아니 지금도 하지 않나? 사실 방송에 티어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긴 해. 게임을 잘한다 그래서 방송이 무조건 크는 건 아닌데.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약간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암만 게임을 열심히 해봤자 굳이 내 방송을 보러 올 필요가 없어. 프로 방송을 보러 가지. 방송할 때 게임 잘해야지, 나 게임 잘해서 방송해야지라는 거기에 틀은 일단 기본 마스터 금화 챌린저는 찍고 얘기를 해야. 하다못해 금화는 찍어야지. 맞아, 실력 아무리 좋아도 그냥 말도 없이 나만 게임만 주구장창 돌리고 있는 거 원챔 유저면 모를까.